요게 여러분들 그안 잡히면은 회전기는 헛방입니다. 회전기는 그냥 끝이거든. 그래서 요게 제일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회전기는 두 개거든요.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는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G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거든요. 자, 요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씁니다. 요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엄지고, 금지고, 중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지고, 금지고, 엄지예요. 자, 요건의 회전 속도고요. 요거는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이라고 하는 걸 토크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지는 작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속 밀도인데 시험에 물어볼 때는 이걸 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웨바퍼 메다의 제곱인데요. 요걸 T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때 요 T는 테슬라거든요. 그 다음에 금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내나 자속 밀도고요. 웨바퍼 메다의 제곱이고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마나 하는 게 자속 밀도거든요. 이 값이 마찬가지로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요 중지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전압 혹은 기전력 볼트고요. 여기에 중지는 전류가 됩니다. 자, 요게 요렇게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저항이 온다라면은 당연히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요렇게 회전을 해갖고 회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 쪽을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 핸들을 요렇게 잡죠. 그죠? 그러면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요렇게 다채워 보세요. 이게 뭐다? 자기다, 자기. 자기는 동일하다고, 둘 다. 엄지는 뭔가 하면 둘다 회전입니다. 회전인데,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죠, 그죠? 회전인데, 하나는 속도가 하나는 힘이거든? 그러면 요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엄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차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때,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 그러면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는 오른발로 밟아, 왼발로 밟아? 오른발로 밟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엄지가 뭐가 된다? 회전 속도가 되는 거라. 그러면 왼손의 엄지는 뭐다? 회전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 전압. 요거는 전류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외우면 돼요. 자기 자기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회전 속도, 회전력, 전압, 전류거든. 요 자체가 한 문제예요. 요 자체가 시험 문제거든. 요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엄지, 금지, 중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는, 금지는, 중지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왼손 법칙에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엄지, 금지, 중지를 물어보거나 엄지는, 금지는, 중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장 기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이 발전기인지 왼손이 전동기인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되죠.
야구를 할때 우리 캐치볼로 하면 오른손으로 던지죠. 그죠? 보내는 거잖아. 보내는 거니까 뭐다? 전기를 발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오른손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발전기가 돼. 그러면 왼손에 글러벌을 끼고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는 전기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는 왼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수용가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는 게 뭐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왼손이 뭐가 된다? 전동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요걸 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던질 때 우리가 세 손가락을 사용을 하자. 요렇게. 요렇게 던지는데, 던지는 게 뭐다? 회전 속도, 자기, 전압. 받아서 쓰는 거지. 받아서 쓸 때, 전류, 자기, 회전력. 요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기, 회전 속도, 회전력, 전압, 전류. 요렇게 외워가지고, 오른손, 왼손이라고 해도 돼. 요게 여러분들 그안 잡히면은 회전기는 톱방이에요. 회전기는 그냥 끝이거든. 끝이거든. 그래서 요게 제일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되는가 하면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 왼손 법칙이 전동기. 됐습니까?